달라붙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교인은 토요일 드리나 금요일 드리나 주일 드리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드리는 대로 드렸어요. 토요일날. 이게 문제가 발생하죠. 야, 저기 유대교도 토요일 드리고 너희 예수교란 사람들도 토요일 드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혼잡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에서 그래서 폐지하자. 폐지하면은 아니다. 폐지하면 안 된다. 옛날부터 몇천 년부터 흐르던 아직 그래도 의미가 좀 있으니까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충돌에 대한 흔적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즐기나 추하거나 하시기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7절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절기나 절기나 초하거나 이런 한식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장래일의 그림자가 절기나 초하루 한식이다. 장래일이란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 읽어주시면 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몸이 중요하죠. 그림자는 옛날에 지켰던 안식에 대한 개념이고 몸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안식에는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에 대한 이런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담고 있는 메시지와 목적성과 방향과 가치가 중요한 거죠. 로마서에서도 분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라고 합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저게 마음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메시지와 목적성과 방향과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날짜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상으로 빠지고 날짜가 아니라 그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면 바로 올바른 주의 성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렵죠? 자, 머리를 좀 쉴까요? 자, 정리 한번 하시고 자, 이제 주일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안식일 다음날에 부활하시게 돼요. 그래서 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부활하신 날이 있으니까 다시 오신다고 하신 날이 또 그날이고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니까 구약의 안식일에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었다면 이제 오늘 지키는 주일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런 의미로 지키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래서 이 날만이라도 우리가 구별해서 주여 오신 날을 부활하신 날을 구별해서 지키자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 주일에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두 날을 다 함께 섬겨요. 토요일날도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드리다가 서서히 주일날로 예수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굳히게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알겠죠?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무조건 이날을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왔던 과정이에요. 그리고 과정 가운데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들이 올바로 설명이 됩니다. 네,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다 시작.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에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말씀 마칩시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죽을 줄 몰랐거든요. 죽고 나서 두려워서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부활을 하셔버린 거예요. 와, 진짜 부활을 했네. 하는데 예수님 정말로 눈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만히 서시더니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강. 나에게 그 심과 걱정이 없는 그냥 평온한 마음? 성경에서는 그것을 물론 이 평강에 그런 내용이 포함을 하지만 정말 그 평강에 대한 주신적인 내용
평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에는 하나님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평강이라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회복하는 것을 평강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전체적인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제 내려지죠.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은 이제는 내가 부활해서 사람과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그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모든 이 세상의 문제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는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평강을 선언하시고 나서 다음 주인가? 선포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세요. 숨을 내쉰다는 말이 좀 기억나죠? 제가 들었는데 성경에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의 숨은 창세기에서 아담을 흙으로 비추신 다음에 숨을 불었을 때 생명이 됩니다. 생화성 치면 명이 돼요. 숨을 불어넣는 것이. 근데 지금 또 생명을 또 불어넣어주세요. 성령을 받으라. 왜 필요하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처음에 하나님께 숨을 불어서 아담을 살리셨는데 재해로 인해서 죽음을 했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면서 새로운 생명을 부어넣으시면서 그곳에서 새롭게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망가졌던 모든 부분들을 제자리로 다시 이렇게 옮기는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창조는 누구로만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죠. 금, 토, 주일 이제 주일이라고 합니다. 연애 때와는 달라야 돼요. 연애 때와는 주일날이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지 라는 것보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셔서 내가 이제는 그날 가는 것은 내 존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재창조된 존재로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날까지 새로운 신부로서 기다리는 자로서 내가 기다려야 되는 그날인데 매일매일 기다리지 않겠지만 내가 이날만은 내가 구별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과 주의 다시 오는 날을 다시 한 번은 내 생각 속에서 내 신용 속에 내 삶 속에서 회복하는 날을 가는 날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굉장히 긴데 내용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배당 나오실 때 예배드리러 간다. 물론 맞는 말인데 좀 내용이 없어요. 야, 교회 내가 교회 말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이제 한 단계 성숙된 단계로서 내가 이 주의를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의 끝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일날 가게 문을 열지 않고 주일날 교회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주일날 쉬어야 돼. 너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다니. 이건 좀 1차적인 내용이잖아요. 왜 지키냐? 왜 지키냐? 내가 왜 주일날 왜 내가 일하지 않고 교회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직장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직장을 때려치워야 되나?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중요해요. 이게 헷갈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헷갈려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만약에 그 지체가 오늘 따지면 우리가 뭐 성악가도 있고 뭐 악기 하고 치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병원도 일하실 때 주일날 일하러 갔잖아요. 주일날 병원을 가든 일하러 가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날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재창조되어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도 안식일날로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리면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날에 내가 특히 지켜야 되는 것인지를 그것을 똑바로 안다면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왜 예배를 못 드릴까요?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그 사람 하나님 왜 안 받으실까요? 근데 이건 없이 그냥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게 그 마음 너무 아파요. 저 우리 교회 못 나오니까 일하고 가니까 오전에 단계 예배 드리고 왔어요. 오케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단계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예배 드리는 거죠? 왜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해서 내용이 없다면 결국은 우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날짜 지키는 데 대해서.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물론 아직도 초신자라면 그걸로 순수하게 믿고 나간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나중에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막 차모니즘에 빠져가지고 내가 한평생 주의를 지켰는데 나 왜 유고양입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을 알아갑시다. 그리고 안식을 준비해 지키는 그 삶이 안식일날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해서 나갔을 때에 하루가 아니라 그 하루가 첫째 것은 대표잖아요. 하나님 나는 안식일을 첫째 날로 삼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신다면 그 다음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날까지가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신 안식일이 될 거예요. 이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예배 맞추고 나갑니다. 나갔을 때에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시 오신 주님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에 물질 만능의 의미에서 다 오면 살아가지만은 그 안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신 이 놀라운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루를 두려움에 이 모든 유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면서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나가시면은 그게 바로 맞는 안식이라는 거죠. 새벽만 예배드리는 오전에 아침만 예배드리는 방향만 예배드리는 또는 예배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려도 홀로 있더라도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뭐 주일학교 은혜다도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교회 안 간다고 된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다 오른됐으니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자에 대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그날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하고 마치더라고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난리치고 막 옷을 막 저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옷을 막 그렇게 입고 헌금을 옛날에는 막 돈을 막 바려가지고 막 드리고 귀에 청소하고 돈을 난리쳐가면서 주일날 그렇게 이렇게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무상인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날치면서 주일날은 그렇게 갈고 딱딱딱딱 가가지고 준비하고 이렇게 드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가장 고귀한 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가장 고귀한 게 담겨진 그릇을 여러분 어떤 그릇에 담고 싶어요? 제가 직접 결혼해서 결혼반지를 준비해요. 신부제 두두두두 받아가지고 쿠쩍쩍쩍 결혼반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벨벳으로 정말 때깔 조각으로 탁 싸가지고 막 이런 조명이 탁 비치고 막. 귀중한 걸수록 귀중한 걸 가만히 내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옷을 정결하게 입어라. 헌금을 준비할 때는 정결하게 다 준비하고 머리를 빗고 마음을 정돈하여서 담아라. 그것을 담아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을 걸 때 야 너 얘기하면서 너희 성결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손가락질 받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제 창조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옷을 막 정장을 입고 가 공장 일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가고 어디를 가지? 나는 내가 재창조됐던 그날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정결하며 그래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정말 생각이 이 순서가 안 맞아 떨어집니다. 이제 좀 뭐 길지만 이제 안식일을 우리가 그렇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들었던 안식일 제가 막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안식일 잘못 들었구나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심정을 몰라요. 근데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저는 안식일에 돈 쓰지 마라 그랬을 때 이유 모르고 돈을 안 썼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흥근이요 왜 그렇게 주일날 예배드려 했을 때 저는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단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답은 맞지만 내용을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었어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가? 내가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또 구별되어서 지키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와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도 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안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